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의 인사,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제목은 변치 않는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4절 마지막 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서신을 맺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의 서신과는 달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바울의 과거사 때문일 것입니다. 실상 바울은 다른 사도들이 이미 사도의 반열에 올랐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심히 핍박하는 박해자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교회를 괴롭혔던 자가 과연 사도가 될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사도들 사이에도 있었고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잠재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화려한 전력 때문에 바울은 평생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사도직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되어 복음의 화신이 된 후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는데 이것은 그의 마음속에 떨어진 복음의 불덩어리 때문이었다. 바울을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라는 그 뜻은 100%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분리되어지고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복음의 열정, 이 바울의 복음의 열정은 바울이 과거에 했던 세상의 모든 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켰고 세상의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도록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완전히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복음에 갇힌 자가 곧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그러한 복음의 열정이 그를 사도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사도를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또 바울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이 그의 심장 속에 들어온 후로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강권하심이 바로 바울을 사도로 만들었고 그것이 바울의 사도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영혼 속에서 들끓고 있는 사도성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과거사를 가지고 시비하고 비난을 했지만, 그러나 바울의 사도됨은 그의 영혼 속에서 들끓는 선지자의 영성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은 들끓는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는 뜻입니다. 선지자라는 말 속에 부글부글 끓다, 압도당하다, 사로잡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들끓는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핍박했던 예수님의 복음이 바울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부글부글 끓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고, 압도당했는데 바로 그것이 바울의 사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도됨이 어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해야 했고,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목격해야 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조건들이 전혀 맞지 않았어요. 이 사도의 조건에서 바울은 완전히 제외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의 안에서 들끓는 성령의 내적 증거로 자신이 스스로 사도임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임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요구하다, 묻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보면 그의 부모가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하여 얻은 아들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는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자유시민권이라는 특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말하면 아마 금수저 정도 그렇게 좋은 신분에서 더구나 로마 시민권, 지금 상황에서 말한다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히브리인이지만 그의 부모는 사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사울의 로마식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로마식 이름이 뭐냐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의 뜻은 작다 하는 뜻인데 아마도 그가 태어날 때 좀 부실하게 태어나지 않았는가, 병약하게 태어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로마식 이름을 위대하다, 뭐 크다 이렇게 짓지 않고 작다 그렇게 짓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바울은 평생 병치레를 하면서 약한 몸을 가지고 살았지만 영혼은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히브리 이름인 사울을 가지고 철저하게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의 음성을 들은 후에는 죽을 때까지 로마 이름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의 전반부는 바리새인으로서 사울이었고 후반부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바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활약하는 동안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은 이방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가장 작은 자,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부르면서 스스로 겸손하게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뼈까지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 작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독한 바리새인이 골수 복음주의자가 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사슬의 매인자가 되고 바리새인의 특권을 가진 자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특권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게 된 것. 이것은 아무리 사람의 생각으로 설명을 하려 해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적 사명을 가장 깊이 처절히 인식한 자가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라고 불러준 것도 아니고 어떤 공기관에서 바울을 사도로 인증해 준 것도 아니고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스스로 자신이 사도임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사도가 되고자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 베드로나 요한 등 대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고 자기 혈육과도 결코 의논하지 않았다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그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강한 조명을 받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홀로 하나님에게 기도했고 성령의 계시를 받아 그의 사명을 확인하고 확신한 다음 그 다음에서야 나와서 복음을 전했고 다른 사도들과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핍박한 예수님을 빛나는 광채로 만났고 큰 소리로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지만 부활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보았고 충분히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고 그 증거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었는데 바로 이것이 바울의 사도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에베소서는 첫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것이지만 그 외에 예수를 믿는 신실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매우 영적인 서신이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연히 필요하지만 에베소 성도들이 아니더라도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복음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서신을 읽기 원했지만 혹시 타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도 함께 이 서신을 읽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포로가 되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것인데, 그래서 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 감옥에 갇혀서 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심장과 같은 교회였고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운 전략적인 전초기지적인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성령 받은 12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한 2년 동안 지속적인 성경 공부와 눈물과 기도와 수고로 양육되어진, 마치 군대로 말하면 정예 특수군과 같이 훈련되고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도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바울이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2년입니다. 이 2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에요. 이 2년 동안에 배운 것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짧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 3년에서 7년이 지난 후에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옥중서신을 기록해서 보냈는데, 그 사이에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고 이단들이 스며들어오고 그리고 물질 문명에 이제 빠져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무역과 상업의 도시로 화려했지만 그리스 로마 사상과 온갖 미신과 우상 숭배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 당시 로마가 식민지 정책을 쓰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작은 국가들을 식민지화해서 헬라 문화를 퍼뜨렸습니다. 그 로마 그리스 문화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 12신, 12신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 신화를 만들어서 그 신화를 퍼뜨려서 로마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도록 만드는 바로 그런 타락한 그러한 문화를 퍼뜨렸습니다. 바로 에베소가 그러한 문화의 중심지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도란노에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지만 몇 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면서 세상의 염려와 타락한 세속 문명으로 인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배운 진리가 흐려지고 또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란노에서 가르친 그리스도의 신앙의 기본을 한 권의 서신으로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 지침이기도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지침인 이 에베소서는 거의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지침서가 곧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66권을 갖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세속문화, 또 이단사설, 그리고 쾌락과 탐욕의 문명에 우리가 휩쓸려서 우리 신앙이 변질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밥 먹듯이, 숨을 쉬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에베소서가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서신을 잘 간직해서 해마다 또는 정기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면 에베소 교회는 결코 이단이나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죄 많고 음란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첫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여 그들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처럼 모든 세대를 통해서 첫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이어가지 못하고 바울이 전해준 완벽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책망받는 형식과 권위와 어떤 연조만 남아있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없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현대교회의 모습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신앙 지침으로서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그리고 모든 세대들이 이 말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사도의 안부 인사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은 감옥에서 갇힌 몸이 되었지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왜냐하면 과연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말할 수 있을까? 자기 코가 석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은혜와 평강을 말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은혜와 평강은 지금 우리가 바라는 가장 안정된 삶이 될까요? 죽음 앞에서 또는 온갖 세상의 협박과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이 세상에서 또는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담담하게 평안에 관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오직 세상의 위로와 평안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평안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평안을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이 평안을 한량없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역경 그리고 핍박과 멸시, 감옥생활 그것도 부족해서 사도성까지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평강을 흡족하게 충만하게 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바울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거대한 평안을 누리게 했을까요?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봐야지 믿는 세상, 만져야 느끼는 이 음란한 세대에 우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삶 속에 소유할 수 있을까요? 평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는 동사 에이로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왔습니다. 이 단어는 결합하여 하나가 되다 하는 뜻이에요. 평안은 그 누구와 또는 무엇과 결합함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는 혼자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과 결합해야지 얻어지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돈과 결합하면은 평안이 올까요? 권력자와 하나가 되면은 평안할까요? 우리가 건강과 결합하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물론 돈이나 권력, 건강과 결합하면 일시적으로 평안을 얻을 수는 있어요. 평안은 다시 말하면 안식, 고요함, 번영의 뜻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번영과 일시적인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죠. 돈이 많으면 번영이 올 수 있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우리 생활에 있어서 안심할 수 있어요. 건강하면 걱정심 없이 고요한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경험했듯이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부터 얻는 안식, 번영, 고요함은 무엇 같으냐? 마치 태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다 그 말입니다. 돈과 권력, 건강으로부터 얻은 평안은 죄와 탐욕을 동반합니다. 이 죄와 탐욕이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은 잠시 맛본 일시적인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그 후에는 더 깊은 고통과 슬픔이 죽음과 함께 밀려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결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바리새인으로서 부단히 또 몸부림치고 애를 썼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어요. 그 당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은 율법을 변조한 탈무드법을 지키기 위해서 등이 굽어졌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율법의 무게가 허리를 휘게 만들었다. 너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 짐이 무거워서 등이 굽어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해 보이지만 불쌍하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주의자였고 그래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 분주하고 더 나은 칭송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간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바울이었어요.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 스스로 크리스천 헌터가 되었는데 바로 그것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고 말입니다. 사울은 유대 사회에서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진 강자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히 짓밟고 무시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더욱 미치광이가 되어서 초대교회 때 살인교살자가 되었어요. 그것도 무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악마로 그는 변신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얻고자 하면 할수록 그의 영혼은 더욱더 깊은 지옥의 구덩이로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빛을 보았고 엄청난 우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 강박하고 악마적이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치 단칼에 비어진 독초처럼 꺾여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앞에 끌려가 소망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기 의지로 불강력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런 사건을 만났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동안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자 발악을 했던 모든 의지를 집어던지고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평안은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는 인간적으로 완전히 실패하여 무력하게 그리스도의 핏 앞에 쓰러졌지만 전에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능력에 사로잡혔고 앞을 보지 못했지만 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평안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는 그렇게도 찾고자 발버둥 쳤던 그 평안이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바리새주의자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복음의 사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질주했던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후에 바울이 얻은 평안은 죽음도 두려움도 어떤 권세도 명예도 결코 상관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권력, 명예, 명성, 인기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과거에 눈에 불을 켜고 얻고자 했던 권세도 명예도 바리새인의 영광도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전에 맛볼 수 없었던 평안으로 가득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리는 것도 결코 아깝지 않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위협도 두렵지 않고 마음의 안식과 고요함과 영원한 번영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안을 바울이 얻기 전에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은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 은혜를 헬라어로 말하면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는 원래 성경에 기록될 용어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완벽한 아름다움과 우아함과 탁월함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그 당시 헬라 사상에서 카리스, 즉 은혜는 아름다운 여신을 숭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은 최고의 미인이며 우아하고 뛰어난 여신을 만나는 것을 은혜라, 그리스라고 여겼어요. 카리스라고 여겼어요. 특히 가장 못생긴 추남이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만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웃기죠? 그러나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추남이 아름다운 여신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사랑이다. 이렇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은혜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 거룩한 능력에 있다고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무엇을 했습니까?
끊임없이 율법을 행했다고 그랬죠. 무엇인가 드려야 돼. 바쳐야 돼. 11조, 구제, 금식, 그리고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탈무드법을 지키기 위해서 등이 휘어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통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한 그 무엇인가를, 특별한 것을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하면 내가 다른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독특하게, 우월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바울의 망상적인 율법주의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추대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러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 최상의 은혜, 카리스를 입으려고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악한 일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얻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냥 은혜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 얻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한 빛과 소리를 듣고 쓰러졌을 때 이렇게 물었어요. 주여 뉘시오니까. 그때 주님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는 방법은 바리새인의 광적인 율법 행위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교회 나와서 무엇인가를 경쟁적으로 다른 성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봉사하고 더 열렬하게 교회를 섬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은혜라 하는 것을 바울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대신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것을 다 비우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만 불손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보다도 죄로 번복된 세리의 고백을 더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서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십니까? 돈입니까? 헌금입니까? 십일조입니까? 봉사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고백을 우리 주님은 최고의 고백으로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무한정으로 용서하시고 그의 피를 믿는 자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간곡하게 전한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교리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라비아 사막에 이르는 기간 동안 처절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깨닫고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서두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한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평강은 그 은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다 사라져버리면 더 충만하고 완벽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현 시대 성도들이 이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평안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얻지 않고 세상에서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자들을 바라보며 바울은 안타깝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